오늘은 인형은 또 많이 없고 또 라이언 인형은 가지고 싶은 소금이의 리폼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저처럼 얼굴도 도려내고 옷만 빼내서 다른 인형을 해도 되는데 얘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먹히면 또 먹혀질래나 싶은데 일단 여기 손부터 제거를 해야겠죠? 잘 되면 좋겠는데 아마 머리 부분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역시 그러네요. 잘라서 도려내 보기 전에 여기부터 잘라내고 요 아이는 너무 귀여워서 따로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시작. 깔끔하게 잘랐어요. 뭐 뜯으면 툭툭 좀 되지. 실밥 끓여지는 소리 나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잘랐다. 한 번에 그냥 쑥하고 다 빼버렸어. 여기 빠지면 빠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앞에도 다 뽑아주고 실을 뽑아주면 감쪽같이 뽑히거든요. 보시면은 그쵸? 뽑기에도 그냥 볼리 뽑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한데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싫은데? 싫어. 근데 이렇게 안 뜯어지냐? 얘는 좀 잘, 좀 박혔나 본데요, 얘는. 근데 잘못 뜯는 것 같았다. 지금 뜯어먹는 것처럼 했지만 피면 또 펴져요, 이게 또 신기하고. 손으로 이렇게 펴지는데 지금 아까 감쪽 같죠? 뽑은 데가 많이 안 보이죠? 신기하게 보시면 분해를 했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스피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겠다. 디도 노래에 틀어놔야 될것 같아요. 류진스님 Say in the middle. 그 노래. 이게 디도라는 게 아니고 얘는 다른 블루투스, 이름 비슷한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분위기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디다 두지? 일단 요거 쿠키 룸버스 미리 빼놨어요. 일단 여기다 둬야겠다 그러면. 왜냐면 다른 인형한테 좀 입혀주는 거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원래 있던 애 귀엽겠는데 오늘 찍었는데 땅하는 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제 여기 팔고 잡아줘야겠죠? 트저시 잡다니 많았네요. 여기는 이미 물이 젖어갖고 물이 못 생겨졌는데 많이 그냥 잘라서 버려야겠다. 일단 얘 잘라내고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쓸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관해두자.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사랑이 모르는 거. 전에 만들어줬던 피링도 있는데 까먹었네. 이거 이제 여기를 잘라내봅시다. 콩콩. 나는 넣어둘 데가 없어. 이렇게 자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자르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려니까 어차피 떨어져 있어서 이게 뚫려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부터 잘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앞부분 단단하고 잘 안 들어가요. 가위가 보시면은 위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우리는 노립시다. 나는 너의 뒷부분을 노린다. 딱둑딱둑. 뒤에만 잘랐는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한데 뭔가 라이언한테? 근데 일단 이만큼 먹혀갖고 앞에도 잘라야 돼요 어차피. 얼굴부터 일단 도려냅시다.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어쩔 수 없다. 널 희생해라. 결국 두둥 강나버린 라이언. 엄청 잔인해. 우리 따로 따로. 근데 몸은 일단 깔깔났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머리만 신경쓰면 되니까 넌 잠깐 한데 있어라. 잔인하다 미안하다. 일단은 이제 머리를 따라서 좀 잘라낼까요? 말하는 게좀 잔인하게 들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얼굴 인형 쿠션 따로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아, 기존에 어피치처럼. 근데 저 몸이 아까워가지고 같이 이어붙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도전! 아, 좀 이렇게 많아요, 얼굴에. 세상에. 잘라내긴 했는데요. 테두리 따라서 이거 보고 좀 잘라야 될것 같고. 근데 이거 해도 라이언 귀가 없어서 좀 약간 못생긴 라인이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얼굴 이만큼 있고 천을 더 떼야 돼요 뒤에. 그래서 지금 천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손만 따로 일단 챙겨두고 이거는 또 따로 빼놓고요. 몸하고 같이 해서 안 쓰면 지금 아까 쓰레기 모으는 건데 이렇게 머리도 쓰레기 봉투를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손은 여기다 넣어둘게요. 손은 이만큼이나 모였고요. 손이 아니라 손. 근데 개구리 눈 한 짝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거든요. 손이 섞였나?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만져보면 있겠죠? 근데 안 찾겠어. 우선 몸으로 신발도 분해를 할 거거든요. 신발도. 얼굴 가죽이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얼굴 가죽도 모아놓고 잘 둡시다. 그리고 몸도 얼굴 신발부터 벗기고 신발 부분, 그리고 귀도 보시면 이렇게 옷 부분에
안 보이게 소매 부분? 머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귀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나 모르겠어. 찾아봐야 돼. 일단은 신발부터 좀 잔다립시다. 약간 리라쿠마 스타일이라 뭔가 마음에 드네요. 미소년 느낌? 짠나짠나. 손은 손은 이만큼이나 모였고요. 손이 아니라 손. 근데 개구리 눈 한짝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거든요. 손이 섞였나?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만져보면 있겠죠? 근데 못 찾겠어. 우선 몸으로 신발도 분해할 거거든요. 신발도. 얼굴 가죽 있는 거 뭔가 잔인한데. 이렇게 얼굴 가죽도 모아놓고 잘 줍시다. 그리고 몸도 얼굴 신발부터 벗기고 신발도 그리고 귀도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에 안 보이게 소매 부분? 머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귀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나 모르겠어. 찾아봐야 돼. 일단은 신발부터 좀 잔다립시다. 약간 리라쿠마 스타일이라 뭔가 마음에 드네요. 미소년 느낌? 짠나짠나. 일단 도우라냈고요. 귀 한쪽밖에 아니 없는 게 좀 슬픈데 신발도 보내놨는데 잔이네요. 되게 나리가 없어요. 이하나다 라이어나. 일단은 좀 아예부터 처리해서 일단 꿰매든지 붙이든지 해서 좀 전처럼 옷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 완성했어요. 되게 빠르죠. 이거랑 편집하니까 빠를 수밖에.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게 막 차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접히도 이런 식으로 뒤에가. 그리고 이 눈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일단 네이클로 여기 남아있고요. 찾다가 혹시 위에 떨어진 거 아니까 종이장전 하다가 살펴봤는데 짜라잔 찾았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까지 이어서 옷 완성하고 여러분께 이제 인형 옷도 입히고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인형 라이언 남은 걸 따로 꿰매가지고 또 다른 인형 만들면 되죠. 오늘은 옷 만들기니까 옷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손을 잘라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좀 마감 처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완성을 했어요. 모자 여기 부분은 잘라내도 되긴 한데 귀찮아서 닫았고요. 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온 인형한테 입혀주면 그것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깔끔하게 예쁜 옷으로 완성! 오, 너무 귀엽다. 여기 살짝 남아있는 곳 이렇게 좀 가려야겠다. 여기까지 마무리까지 해서 인형 옷 입혀주고 끝낼게요. 아유 힘들다. 쿠키 룸퍼스 옷도 벗겨놨어요. 일부러 안 어울려. 세나이비즘이 인형이랑 다른 애 인형도 지금 안 쓴 애들한테 굳이 입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인형 옷 다 벗겨놨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너무 귀여워. 개구리딱지. 그 뒤에 네이클로버도 따로 보관해놨고요. 최근에 제가 키링도 선물을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고양이 키링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엽죠? 진심 너무 귀엽다. 턱시도 고양이라고 하는 거, 리본 달려있는 거. 웃는 표정이 이런 인형 갖고 싶었는데 인형 대신 키링이 있어가지고 근데 받은 거랑 좀 같은 얼룩이 있어서 공장에서 나왔을 때 원래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 화자겠지. 원래부터 있던 거. 너무 귀여워. 제가 요즘 쓰고 다닐 거예요. 너무 귀여워. 일단 인형이 입힐 인형이 따로 딱히 없어가지고 다음 입힌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